아, 이 성심편은 장을 많이 나가기보다는 꼼꼼하게 잘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새겨볼 그런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제발 불관 고해면 하이지 전추지환이며 공자님 말씀에 높은 언덕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 높은 데서 굴러떨어지는 근심을 알수 있겠으며 저게 높이 떨어지는 것을 봐야만, 아, 저렇게 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잡혀가는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게 볼수 있단 말이죠. 불임 심천이면 하이지 몰익지환이며, 또 임자는 이게 임박하다, 다가간다, 가까이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심천, 깊은 샘인데, 깊은 연못이죠. 깊은 샘이나, 깊은 연못가에 그 다가가 보지 않으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깊은 샘 속에 빠져서 죽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불관 거해면 하이지 풍파지환이리요. 거자는 클 거자지요. 큰 바다를 보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풍파의 근심을 알수 있겠는가. 욕지 미래인된 선찰 이연이니라. 이거 참. 우리 흔히 점 친다 하면 그냥 미래지사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점이라는 건 사실은 과거의 연장입니다. 과거부터 걸어온 것이 현재의 나고, 내가 조금 지나면 또 이게 과거가 돼서 흔히 볼수 있는 거지요. 욕지 미래인된 미래의 일을 알고자 할진된 우선 이연, 이미 지나간 자리, 이미 지나간 그 자리를 살펴야 하느니라. 미래 반대말은 이연 이렇게 합니다. 이연 이미 그러한 것, 이미 그렇게 해온 것. 제왈 불관 고해면 하이지 전추지환이며 불임 심천이면 하이지 몰익지환이며 불관 거해면 하이지 풍파지환이리요 욕지 미련된 선찰 이연이니라.